안녕하세요. 저 도준 자기소개 프로필 소개 시작하겠습니다. Fun facts about me. 저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들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팀에서 기타와 키보드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다른 이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100% 저는 잠을 자면 코를 골고요. 우리 중에 제일 심한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뭐 그리고 엉뚱한 매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우면서도 또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언어가 좀 많이 취약해요. 이게 연계국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영어 공부를 하면 이제 단어를 찾아보잖아요. 이제 그 단어를 찾아보는데 영어 공부를 영어 단어를 몰라서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게 한국 뜻으로 이제 적혀있는데 그 한국 뜻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또 한국 그 뜻을 또 이제 사전에 찾아보고 그럼 또 거기서 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말을 할 때 들어보시면 알다시피 저는 표준어를 조금 구사하는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근데 그게 도준의 매력 포인트인 게 이제 사투리를 쓰면서 영어도 조금 잘해요 이 친구가. 감사합니다. 뉴질랜드 네. 데서 살다 와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저를 엄청 도와주시 힘들어 보여 너. 아 저 힘들어 보여요?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 5년 정도 살았고요. 어릴 때 살다 왔습니다. 재밌었고요. 정말 좋았습니다. 혹시 제일 행복했던 일 있나요? 제일 행복했던 일 뉴질랜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판 뛰어놀 때. 예. 정말 행복했습니다. 이렇게 그냥 다니는데 너무 좋았죠. 지금도 그러고 다니지 않나요? 숙소에서 한 번씩 뛰어다니시나요? 근데 저 혼자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그쪽도 같이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? 저는 뛰어다니는 적이 없는데 혼자서 빠지려고 하네요. 시크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좀 웃기겠지만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의 출연 다수 경험이 있습니다. 딴따라에 잠깐 나왔었고요. 이제 같이 출연하셨죠? 예.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개인기를 소개시켜드릴 타임인데요. 하카 그리고 만능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뭘 어떻게 뭘 그러면은 저희 팀의 보컬이시니까 예. 노래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 노래요? 네. 그러면 제가 이제 롤 모델로 잡고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 가수 제이슨 브라즈의 이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I'm Yours 아 좋네요.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Well, you don't tell me, but I felt it. I tried to be true, but you're so hot that I melted.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. Now I'm trying to get back. 뭐 이런 식으로. 네. 약간 이제 하카라고 쓰는 이게 뭔가요? 나 하카요.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이제 추는 춤이에요. 이게 이제 상대방이랑 행복을 나눌 때도 추고요. 그다음에 화를 이제 나눠요? 아 화를 낼 때도 이제 싸움을 할 때도 이걸 추는 춤이긴 한데 그 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까지 저 박도준 저의 도준의 자기소개였고요. 마지막 본 하카 춤은 기억 속에서 잊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